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채우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믿음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의 첫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동역자라도 서로 물어보기 힘든 질문이 있죠. 바로 헌금입니다. 다른 질문은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너 헌금 얼마 해? 11조 얼마 해? 이런 질문은 쉽게 못하죠. 그런데 때로는 신앙의 척도가 헌금이나 11조로 나뉠 때가 있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젊은 신앙의 세대의 11조 비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11조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4장은 11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익으로 얻게 되거나 받게 되는 재물이나 물질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11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조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열심을 다해 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1,000원을 주시면 11조는 100원이죠. 만약에 5,000원을 주셨다면 11조는 500원입니다. 그렇게 받은 용돈에서 11조를 떼어서 헌금을 하려는데 한 어른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동전으로 헌금하면 안 된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내가 11조를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10개의 조각으로 나누었을 때 그 중에 한 조각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조각은 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내 삶에 가득하게 부어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고백이 11조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11조에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민수기 18장에 기록된 11조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의 11조입니다.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첫 11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로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죠. 이에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에 기록된 축제의 11조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축제의 11조는 첫 11조를 드린 후에 다시 돌려받은 90%의 소유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11조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였다면 축제의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십일조로 드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즐거워하며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같은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이 함께 재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십일조는 본문 28절과 29절에 기록된 구제의 십일조입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구제의 십일조는 3년마다 드리는 십일조입니다. 성읍에 저축하여서 레위인들과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일에 쓰이게 되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십일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사용법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다르지요. 스스로 씨를 뿌려야 했고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해야 했고 스스로 추수를 해야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추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힘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십일조 역시 같은 의미로 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힘을 쏟았고 열정을 다했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여러 과정을 지나왔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의 10분의 1이 적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걱정이 생기죠. 3년마다 드리는 구제의 십일조를 제외하더라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십일조와 축제의 십일조를 드리면 벌써 우리의 소유에서 20%를 드리게 되고 우리에게는 80%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지금 십일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걱정과 고민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소득도 없고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그때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있을 때 그때 드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칠 수 있는 게 없으면 바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채워줄 테니 그때 바치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고 거두기만 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앞으로 읽게 될 신명기 15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웃에게 빌려줄 정도로 넉넉하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하고 우리를 통해 듣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었고 소득도 없고 열매도 없었는데 앞으로 풍요로운 땅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져야지, 더 채워야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욕심을 내고 이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아낌없이 드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